모든 게 안정되고 타야 된다. 차보다 중요한 것들이 많다. 저는 젊을 때 한번 타봐야 된다. 안녕하십니까, 잿벌입니다. 웨이터들 자꾸 군대 다녔다면서요. 아, 너무 오래돼서. 유튜브 주인이신가요? 너무 잘 준비하시는 거 아니에요? 출연자예요. 고정 출연. 아, 오늘이 할 주제가 뭐냐면은 다른 영상들 많잖아요. 연봉별 어떤 맞죠. 차량을 타야 될까? 네. 우리가 벤츠를 꿈꾸지 않나요? 그렇죠. 아무나 탈 수 없는 차량. 그래서 오늘의 연봉별 차량 주제는 벤츠로만 한번 꾸며봤습니다. 네. 그래서 한 연봉 한 2천부터 저는 자신감 있는 남자니까 5억까지 벤츠에 어떤 차를 탈 수 있느냐? 연봉별 차량 추천 벤츠 편. 빠밤. 제가 아까 얘기를 나눠보니까 딜러님하고 저하고 너무 기준이 좀 다르더라고. 일단 제 기준은 뭐냐면은 차를 너무 좋아해야 돼. 옛날에도 얘기했지만 차 안에서 라면만 먹어도 행복해야 되거든요. 두 번째로는 개개인의 너무 사정을 따지면 안 돼. 결혼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연봉이 몇 억대도 차 못 끄는 경우도 있어요. 이러니 지르고 보자라는 그런 컨셉으로 다가가는 게 위험합니다. 그래서 너무 그런 개인적인 사정 같은 거 따지지 말고 일시불도 하지 말고 오직 알고 연봉이 아예 없는 사람도 갖고 있는 재산이 많으면 살 수 있잖아요. 신용이 좋으면 살 수 있죠, 차는. 아, 오로지 캐피탈로만? 그게 진짜 폐가망신의 길이긴 하죠. 차를 진짜 굉장히 좋아하고 개인적인 사정을 따지지 말자. 이런 룰이고. 딜러님은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저는 가급적이면 연봉보다는 조금 낮춰서 차를 구매하되 반드시 차량을 구매할 때 30% 정도는 돈 없이 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일을 해보니까 너무 많아요. 돈 없이 말고 7천만 원짜리 1억짜리 차를 사는데 돈 없이 이거 해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면 정말 위험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궁금한 거는 네. 차 말고도 나갈 돈이 많다고 했잖아요. 네. 여자친구도 없잖아요. 데이트 비용 안 나가잖아요. 네. 뭐 꾸밀 필요도 없고 부동산 네. 요즘 밥 먹고 이런 것도 안 해봤겠네요. 그렇죠. 예. 저 혼자 이제 맛있는 거 먹으러 찾아가긴 하는데 혼자 먹는 건 조금 사회초년생 연봉 2천 실수령액 한 150만원 정도 어떤 차를 추천하시나요? 아, 아직까진 좀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150만원이면 차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금액이 50만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딱 그 돈으로 벤츠에선 네. 살 수 있는 게 없다. 그렇습니다. 전 있어요. 하루 렌트. 아, 예, 예. 벤츠 렌트비 얼마씩 나와요? 1박 2일 하면? 한 1박 2일이면 이틀이잖아요. 네. 50만원 잡으셔야 됩니다. 월급 보너스네. 연봉 2천은 둘 다 생각이 비슷하네요. 요거는 변하지 않네요. 연봉 2천 때는 벤츠에서도 할 때 이거는 안 된다. 네. 차를 팔고 싶어도 사회 초년생 2천 받는데 실적이 올라가도 승인 받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연봉 한 3천 실수령액이 한 230만원 되더라고요. 이제 200만원 넘네요. 아, 이제 드디어 생활 좀 할 수 있어요. 네. 이때쯤 벤츠 살 수 있지 않나요? 30에서 50 정도는 차에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벤츠에서 살 수 있는 거 있어요. 생각났어요. 시클이나 이클 완전 옛날 거 중고 폐차 직전의 중고들 진짜다? 그냥 차냐? 네. 그 정도는 구매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벤츠 살 수 있네요? 근데 중고차는 금리가 높아요. 아, 우리 할부만 사야 되지? 5년 후면 보증도 끝났어요. 아, 보증 네. 없고? 네, 무상소모품도 이제 끝났고. 연봉 3천이면 네. 중고는 가능할 것 같은데 아, 들으면 안 된다? 아직까지는 조금 참으셔야 되지 않나. 벤츠의 자부심인가요? BM이었으면 뭐 된다 또 이럴 수도 있는데? 3시리즈 중고? 아, 또 벤츠의 자부심인가? 악플 좀 달아주세요. 자, 그럼 연봉 한 4천에서 5천 실수령액이 300에서 360만원 정도 되거든요. 이제 중고차 정도 이제 사실 수 있겠네요. 이 정도는 네네. 쉽게 보시죠. 벤츠 중고차 아니죠. 아~ 대기업은 아니더라도 그냥 과장급은 돼야 되지 않나요? 네, 연봉 4, 5천이면 이제 새차 가야죠. 맨날 뭐 언제까지 중고 같아요. 이 새차를 가실 수도 있는데 네. 단 제가 권하는 거는 30%는 모아둔 상태에서 구매하시는 게 낫지 않나. 한 연봉 4, 5천이면 뭐 A클래스랑 우리 그때 리뷰했던 거 CLA 네. 아 이런 거 새차 가져야죠. 여러분 저는 연봉 4, 5천 이면은 A클래스랑 신형 CLA 정도는 뭐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면 안 좋아요? 일단은 차를 정말 좋아한다. 네, 아, 사랑하죠. 그러면 가능하죠. 네, 차를 사랑하시니까 여자를 사랑하시니까. 저는 차를 좀 더 좋아합니다. 아, 여자친구 떨어지는 소리 들리는데? 차와 일을 좀 사랑합니다. 너무 가식적이다 지금. 아. 연봉 한 2,000대, 월급이 400이 넘어요. 요 정도면 제대로 벤츠를 느낄 수 있는 한 C220? 요 정도 가야 되지 않을까요? 아, 그래도 한 저는 이제 A클래스? 속이 좋으시구나. 제 생각엔 뭐 연봉 6,000이면 어디 가서 시골에 가면 플랜카드 걸려있고 아들 대기업 연봉 6,000 벤츠 타다 이제 성공했네. 네, C 타야죠. C클래스 정도는 아무래도 좀 성공은 했지만 그래도 부동산에도 좀 투자를 하고 적금도 좀 붓고. 저축왕이시네요? 차부터 구매하시면 아 조금 힘듭니다. 인생이 아, 힘들어질 수 있어요. 저는 6천이면 저는 C클 가능, 이러니만 이때 A클래스 정도 가능. 네네. 연봉 7천
400 후반대 한 48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요 정도면은 C클 전체 라인업 AMG 빼고 이 클래스 받아. 이게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금도 생각하셔야 돼요. 세금 많이 내실 텐데. 자동차 좋아하는 사람은 세금 따위 따지지 않아. 그리고 이제 SUV 노려볼 수 있지 않나요, 벤츠 거? 아, 수입 SUV는 안 됩니다. 7천만 원 넘어가요. 그러니까 가능하다고, 연봉 7천이니까. 난 7천 보니까 7천 사겠다. 세금 그거는 나중에 생각하겠다. 라면 먹으면 된다. 그러면 연봉 7천이면 어떤 차 추천? C클래스. 아직까지는 E클래스는 조금... 네. 그럼 다른 돈으로 뭐 해야 돼요? 그 돈으로 이제 부동산. 아, 부동산 부동산이요? 부동산에 안 좋은 일 있어요? 얼마 전에 오피스텔을 분양을 받았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와서 지금 중도금에 광교에 오피스텔이면 그 정도면 제일 작은 거 얘기 한번 해주세요, 여성분들에게.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신혼집을 차리실 분들은 연락 주십시오. 조그맣게 시작하겠습니다. 남자는 안 되잖아. 너니? 아, 예. 연봉 한 8천에서 9천, 500 중반에서 한 600 되잖아요, 그쵸? 네. 요 정도면은 E클래스 전체 다 가고. 내가 지금 너무 소심했다. AMG 가야죠. AMG요? 아, 그럼 고급 휘발유 넣으셔야 돼요. 남자 AMG, 남자 유심자. 이제 좀 성공했다고 느끼실 텐데 바로 AMG 가야죠. 아, 그렇다고 바로 AMG는 안 돼요. 물 들어올 때 놓고 져야죠. AMG는 아무나 탈 수 있는 차량이 아니에요. 무시하는 거지? 아, 그건 아니고 연봉 8,9천, 지금 100만 8,9천 자들이 지금 손님 마흔 넘으셨나요? 아니요. 네, 마흔 넘고 어느 정도 이제 성공을 누리시 때 타시는 차가 AMG입니다. 우리 연봉 지금 8,9천 벌고 있는 지금 100만 구독자들이 좀 화가 나 있어요. 고급 휘발유를 쉽게 넣으실 수 있어야 돼요. 200원 더 비싼 거를. 네, 지금 200원에 쪼신 거예요? 그게 이제 80리터 넣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예. 여러분, 진정한 남자는 연봉 8,9천에 AMG입니다. AMG는 아직 안 됩니다. 이제 2,300인 거예요. 이제 2,300? 쪼잔하다가 네. 이제 차임적이 되신가요, 여자친구한테? 여자친구 데리고 나와서 김밥 해본 같은 데 가가지고 밥 먹고. 여자분들이 그게 디테일하게 알 수 있나요? 내 차가 AMG인지? 요즘 여자들 다 알죠. 어, 오빠 이거 몇 기통이야? 아, 마력이 이렇게 된다고? 오빠 차 벤츠인데요? 오빠 이거 AMG야 아니야? AMG국이야. 오빠 차 AMG 아니야? 연락하지 마. 어쨌든 저는 AMG 가능하다고 보고 2,300 정도? 네, 2,300. 이제 2,300 타시면 됩니다. 네, 이제 성공하셨어요. 어느 정도. 모두가 꿈꾸는 대망적인 연봉 1억. 여기까지 오기 힘들었습니다. 네, 제가 다 기쁩니다. 예. 그래도 이게 세금을 그렇게 많이 떼요. 월급이 한 660만 원 실수령액이? 그 정도면 이제 CLS 가야죠. 갑자기 CLS를요? 네, CLS 가야죠. 그리고 SUV로는 저는 한 GLE 정도 갈 수 있다 보고. 아까 8,9천대 그냥 다 무조건 AMG라고 얘기했지만 이제 네. C63 정도 좋지 않아요? C63의 AMG? 약간은 동의하지만 네. 63 말고 43도 있습니다. 이제 좀 퍼포먼스 카를 조금 도전해볼 수 있지 않을까? 남자는 63이죠. 남자는 63 이하로 거들떠도 보지 마라. 63 이하는 남자가 아니다. 명분을 내세운다면 저도 한 수 접을 수는 있지만 네. 벤츠 사장님이 보시고 싫어하실 것 같은데 이 사람 장사하는 건 뭐야? 저는 1억이면 CLS 가야 된다 봅니다. 1억. 연비 좋은 300D. 300D? 네. 아니면 CLA. 그냥 편하게 CLA. 아, 또 갑자기 CLA로 뚝 떨어져. 그것도 쿠페인데요? 아니면 43. C43? 네, AMG. 그것도 고성능 차량입니다. 이제부터 고액 연봉자로 갑니다. 1억 5천. 아,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1억 5천. 보통 여기 오시는 네. 분들 1억 5천 많잖아요. 그 정도는 버셔야 와서 계약하고 가시는 거죠. 1억 5천 되지 않으면 여기 전시장 오지도 마라. 그건 아니고요. 아. 1억 5천 되면 웬만한 차를 다 탈 수 있어요. 실수령액이 900만 원 정도 되니까 드디어 제 꿈의 차 AMG GT44 사야 된다 봅니다. GT를요? 갑자기 남자들의 로망. 아, 그렇죠. 네. 263 가능. 263이요? 좀 가능해요. 이제 GLE 좀 타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GLE? 네, GLE. 저랑 안 통하시네요. 연봉 1억 5천에 여자친구 네. 딱 생겼어요. 딱 태웠어. 오빠 왜 이렇게 좁아? 넌 연봉 1억 2천인데 왜 이렇게 좁아? 속이 좁아. 오빠 차 C63이야. 오빠 C63은 안 쳐줘. 오빠 이 정도면 AMG GT43 타야지 라고 여자들이 요즘 얘기해요. 아직 미혼이잖아요. 오빠, 대학생들이 오빠는... 얘기해요. 책끼고 대학생들이 와서. 대학생들이요? 네. 갑자기 딱 하교킬려고. 오빠 네. 이 차 C63이야? 헤어져. 이제 연봉 2억이 1,150만 원 정도 돼요. 네, 더 이상 제가 말릴 수 없는 아 그럼요 말릴 수 없는 분이네요. 모든 예. 전시장을 다 돌아다닐 수 있어요. 하지만 벤츠에서만 사야 된다. 네, S클래스를 추천해드려야죠. 아, 플래그십 간다고요? 네, 플래그십 성공하셨으니까 350D 350D 네. 2억 번데 또 디젤. 여러분 2억이면 이제 가야죠. AMG GT63 63 파티. G바겐 G63 5억 정도는 되셔야 됩니다. 그 정도 수입은 되셔야 S클래스도 이제 부동산 가지고 계시고 적금 부동산 중독자예요? 적금도 충분히 가지고 계시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나 S클래스야 라고 얘기하면 거의
진짜 좀 많이 오세요. 성공한 자와 네. 안 성공한 자의 중간에 있으신 분들, 중간분들 많이 오시거든요. 우리나라 100만 연봉 2억자분들이 또 열성을 내고 계시네. 나보고 성공하지 않았다고? 성공하셨는데 졸부 느낌이면 안 되잖아요. 자수성가하셨는데 그랬어요. AMG 타야 연봉 2억이면 AMG 타야 돈 더 벌죠. 전 사업가 스타일이잖아요. 네. 연봉 2억에 AMG 딱 타잖아요. 연봉 3억으로 나가요. 나이 40 넘으셔야 돼요. 룰이 있나요? AMG는 네. 나이 40 넘으셔야 돼요. 아, 뚝뚝 네. 올라간다. 연봉 3억. 네. 월급이 거의 1500. 3억 버실 수 있으세요? 지갑이 얼마가 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진짜 넘사벽이네요. 3억이면 제가 3억. 뭐라고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이제 입사는 타셔도 될 것 같아요. 뭐 S63이나 G63? 지바겐 이런 거? 지바겐은 아직까지. 아, 뭐 언제까지 안 돼요, 지바겐은? 저는 3억이잖아요. 이제 운전 안 하죠. 마이바이 가야죠. 벌써 기사가 있나요? 기사는 네. 나도 양심 찔려서 말 못해요. 졸부 느낌이니까 제가 운전해야죠. 마이바흐 내가 운전하면 졸부 느낌 나죠. 마이바흐 타고 딱 내리시면 아 저 기사님 그런 거에 불하지 네. 않을게요. 저는 그냥 S도 충분하실 텐데. 아 충분히 졸부 느낌은 내게 한 몇 개월만 S63 네. S63? 네. 그러면 아까 2억대 샀으니까요. 저 2억대 S63 타다가요 네. 1년 만에 연봉 3억으로 올려서 마이바흐로 바꾸는 거 같기 지금 다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차를 정말 좋아하시는데 마이바흐를 타실 이유가 있나요? 거기서 이제 라면 먹는 맛이 그거는 좀 특별하겠네요. 먹을 때 네. 아 맛이 아 고급지. 나는 마이바흐에서 라면 먹을 수 있어 이러면서 탐니다스 딱 수렵바 신고 딱 세 줄 수렵바 신고 이게 마이바흐 타는 맛이죠. 여러분 네. 3억은 벤츠 마이바흐로 오십시오. S63 정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연봉 4에서 5억 4에서 5억을 벌고 있으면 네. 진짜 아무 차 타셔도 될 것 같은데 네. 벤츠에서 추천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지바겐 남자는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GT63 이때 GT63이라고요? 네. 나랑 안 맞네. 마이바흐 아까 얘기하셨는데 기사 두고 왜냐면 바쁘시거든요. 그 정도 벌려면 정말 바쁘셔요. 이제 미팅도 많으시고 저는 4, 5억? 아 이거 오늘 벤츠에서만 골라야 되지만 벤츠는 못 올 것 같아요. 같은 팸 벤틀리 롤스로이스 베이비카로 이용하셔야 되는데요. 아니 그럼요. 네. 이때쯤에는 이제 차를 한 두 대 정도 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벤틀리나 롤스로이스 하나 두고 네. 하나 또 더 해야죠. 포스카 지바겐을 하나 두고 네. 이제 데일리카로 S클래스 350 정도 지바겐 이미 네. 있으면 다른 거 두 대 정도 더 있어야죠. 와이프는 5시리즈 몰고 네. 저는 벤틀리 몰고 애는 뛰어다니고 연봉 4억 네. 보는 분이 여기 와가지고 마이바흐 살고 올게요. 그럼 이 조언 해주세요. 꼭. 안 되죠. 부동산 먼저 아셔야죠. 오늘 여기서 차 사시면 안 됩니다. 네. 알죠? 아니요, 그렇게 사장님 네. 보고 계세요. 연봉 4억인데 마이바흐 사라서 안 됩니다. 부동산 성공하셨습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 한마디 세금 있는데 더 해주세요. 네. 졸부십니까? 이렇게 차장님 분들한테 졸부십니까? 이렇게 빰땡이 팔자. 저 빰 맞아요. 자, 오늘 제가 이렇게 연봉별 차량 추천 벤츠편 과장님과 함께 해봤는데 저희가 두 가지 딱 선택지를 드릴게요. 과장님의 의견은 어때요? 정리되면 30% 모으셔야 되고 부동산도 좀 가지고 계셔야 되고 적금도 좀 넣으셔야 되고 이제 갖출 걸 다 갖추신 다음에 내가 정말 사회적으로 성공했고 네. 내가 1등이다 라고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으실 때 벤츠로 오시는 겁니다. 제 의견은 젊을 때 벤츠 타봐야 된다. 나이 들어서 못 타요. 왜냐? 따질 게 더 많아. 애도나 뭐 이것저것 돈 다 써. 아 그때라도 그냥 한번 잠깐 타볼걸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같은 경우는 오늘 많이 살리시네. 젊었을 때 벤츠를 타고 끝나느냐 네. 아니면 계속 벤츠로 타면서 연봉도 계속 올라가고 자산에 대한 수익도 증가되고 점점 성공하면서 좋은 차를 더 많이 타느냐. 어쨌든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고 과장님 의견, 제 의견 1번, 2번 모든 게 안정되고 타야 된다. 차보다 중요한 것들이 많다. 저는 젊을 때 한번 타봐야 된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 그리고 과장님의 세 가지 단어 이거 딱 필기해 놓으세요. 부동산, 적금, 졸부 하나 더 있습니다. 기부. 아, 오늘 착한 컨셉으로 하려고 네. 장난 아니시네. 오늘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이상 재벌이었습니다. 군대 안 가도 됐어요?